여러분, 지금이 말이죠. 토요일 오후 2시 5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한테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아니, 토요일이면은 어떻게 일을 안 나가고 집에서 그 유튜브 녹화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예전에는 나도 그 토요일 날도 일하고 일요일 날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요일 날도 놀질 못했어요. 일요일 날은 또 특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놀질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에도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행 갈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여행을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일단 직장에서도 이제 퇴물이 되고, 한마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는 뭐 일요일 날 일을 하라고 그렇게 다그치질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 날에만 일하지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몸은 편하죠. 몸은 편한데 수입은 많이 예전보다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이제 유튜브에 녹화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번에는 말이죠. 김부선 씨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부선 씨는 이재명이하고 뭐 이렇게 연문을 일으킨 그런 배우잖아요. 오늘은 나는 그래서 김부선 씨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꼭 김부선 씨한테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선 씨가 내가 하는 유튜브를 보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언론에 나오는 김부선 씨의 모습을 볼 때마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김부선 씨는 옷을 입을 때, 의상을 좀 목을 이렇게 풍성하게 가리는, 그러니까 목을 가리는 그런 의상을 주로 입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왜냐면, 김부선 씨 모습을 보면은, 목이 유난히 깁니다. 그러니까 노천명 시인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 어쩌고, 이런 노천명의 시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김부선 씨는 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김부선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내가 패션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옷을 입을 때는 꼭이 목을 풍성하게 가리는 그런 패션을 택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목이 상당히 긴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은 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얘기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